평년보다 포근한 겨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도 온화한 날씨가 예상돼 바깥 활동 즐기시기 좋겠는데요. 자세한 주말 날씨 이다솔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도심 속 겨울 놀이터에 아이들 웃음소리가 가득합니다. 썰매장에 내려앉은 하얀 눈마저 포근해 보이는 따뜻한 날씨 덕에 아이들은 추위 걱정 없이 신나게 썰매를 즐깁니다. 처음엔 무거웠는데 점점 재미있어요. 겨울에 이제 날씨도 좋고 이제 친구들이랑 여기서 썰매 타니까 너무 재밌고 신나요. 아이들뿐 아니라 어른들도 다시 동심으로 돌아가 재미난 시간을 보내봅니다. 날씨가 포근해가지고 가볍게 입고 외출하기 좋고 애기랑 같이 눈썰매 타니까 동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서 좋아요. 우리 친구는 어때요? 재밌어요. 추위 속에서 즐겨도 정말 즐거운 썰매지만 이번 주말 특히 낮 동안 정말 포근한 날씨가 예상돼서 겨울놀이 즐기기 더할 나위 없이 좋겠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광주 패밀리랜드와 더불어 담양과 화순에서도 썰매장을 만나볼 수 있고 순천과 여수에서도 신나는 썰매를 즐길 수 있습니다. 토요일인 내일 기온은 오늘보다 내림세를 보이겠지만 평년 수준에 머물겠고 일요일엔 낮 최고 기온이 무려 13도까지 올라 봄날처럼 포근하겠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 곧바로 반짝 추위가 찾아옵니다. 일요일인 모레 늦은 오후부터 겨울비와 함께 북쪽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월요일 광주의 기온은 10도가량 내림세를 보이겠습니다. 이후 기온은 다시 평년 수준을 회복했다 낮아지길 반복하겠습니다. 아직 한겨울, 매서운 추위가 남아있는 만큼 추위 대비와 건강 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MBC 뉴스 이다솔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